아,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자, 본 재판은 재판의 구도를 갖추고 있지만 토론회 형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선서! 본 재판은 엄숙하고 진지한 자리이므로 본 재판은 엄숙하고 진지한 자리이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까내리거나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까내리거나 비하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는 바입니다. 비하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과연 권기동은 탈모인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주실 판사님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면역을 소개해드릴게요. 박재숙 박사님, 텍사스 우스틴 대학 의공학 박사로, 아산병원 위생력 연구소 근무, 카론바이오 연구개발 담당 및 임상실험 담당. 아, 좋은데 나오셨네. 그리고 이선용 원장님은 세계 모발이식 학회 정회원, 현재 비절개 모발이식 전문 모든 모의원 원장, 네, 그리고 제 유튜브 머리 심는 의사를 운영 중이십니다. 아, 채널 이름이 정확히? 머리 심는 의사. 네, 구독자가 몇 명 이렇게? 지금 7,500명. 오. 10년대도 나오고 판사님인데 뭐 법정 결과에 영향을 주측의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탈모가 맞다 측 김우준, 정재열. 탈모가 아니다 측에 권기동 씨. 네. 소개해드릴게요. 그 옆에는 뭐예요? 네, 권기동 씨랑 이재승 씨. 이재승 씨 탈모 기사인가요? 아, 머리카락 쓰는 거군요. 재재재재. 네, 권기동 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단지 이마가 넓다는 이유로 탈모라고 박해받았고 상처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재판관분들께 죄송해요. 이런 인권 탄압의 현장에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한 따름이고 그냥 제 흐름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니다 측 입문 먼저 듣겠습니다. 네. 탈모란 무엇인가? 자,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서 나온 예. 정확한 워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거네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 혹시 자기 자신을 공격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비? 아니, 주세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마예요. 원래 머리가 나야 될 부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마란 무엇인가? 눈썹 위부터 머리털이 나는 부분의 아래까지를 말합니다. 네. 약 요 정도. 그럼 저는 혹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만일 그러면 기동 씨가 추후 이제 여기 이렇게 깔끔해졌어요. 네. 혹시 그러면 여기도 이만하고 하실 건지, 혹시 여기까지 내리시면 여기도 이만하고 하실 겁니까? 혹시 대머리가 되신다면 그럼 이마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엉덩이까지가 이만하고 시간인 것인데 머리털이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 선생님 웃지 마시고. 그치만 지금 이 라인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 장점을 미시는 겁니까? 자, 잠시만요. 여쭤봐 보는 겁니다. 이마란 눈썹 위부터 머리털이 난 부분의 아래까지예요. 아, 네. 저는 머리털이 저기 났어요. 아, 네. 그러니까 머리털이 안 났어. 머리털이 여기나 있어.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마라고 하진 않겠죠. 그렇죠. 저는 머리털이 저기 났어요. 그리고 숱이 있습니다. 나야 될 부분은 났고 안 나야 될 부분은 안 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알겠습니다. 네. 맞다 측 입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네. 탈모증, 알로페시아라고 하죠. 알로페시아. 의학 주제 표목 D000505. 그치, 뭐,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L6000505. 탈모란 무엇일까? 저희 쪽에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자가 그 검진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예. 이 자료는 그 대한 탈모 치료학회 줄여서 백탈치에서 얻은 자료로. 백탈치 자료요? 네. 탈모 자가 진단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 1번. 예. 육안으로 탈모 상태를 확인한다. 한번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선생님들 딱 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안이 이제 육안. 눈. 그러니까 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육안. 아. 네. 좀 탈모 같나요?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탈모 같아.
보이지 않아요. 자, 선생님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상태에서 저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정말 공정하신데 군인이 총을 맞았으면 그 총의 상처 부위를 당연히 가리게 돼 있습니다. 본인의 약점을 그럼 누가 탈모 입기 다니겠습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탈모인 사람도 가려놓기만 하면 탈모가 아니라는 소리인가요? 그건 아니지. 한번 까볼까요? 네, 그러면? 살짝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일단 추가로 남아있습니다. 예. 자신의 윗눈썹 위로 손가락이 3개 이상 이마선에 올라가 있으면 탈모증이 의심된다. 예. 3개 이상이죠, 넘어가도? 6개까지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충분히 탈모라는 징후로서 제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유변론 하시면 돼요.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제 논리에 하나도 반박되는 게 없어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이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냥 이마가 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정확한 팩트로 보여드릴게요. 저의 윤영기 시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이랑 이마 넓이가 똑같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애기 때부터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논문상에는 없죠. 최초 발견하신 거 같은데. 아이, 지금 표정이 논문 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너 탈모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도 이랬어요. 다만 지금 탈모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는 나이가 드니 사람들이 탈모라고 의심을 하더라. 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싶어요. 네. 계속 이제 마무리 이마설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유튜브는 어떤 회사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죠? 구글이죠. 구글입니다. 네. 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탈모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네. 탈모. 이 사진이 첫 번째로 뜨네요. 네네네. 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 사진?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사진. 네. 정말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사진. 정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사진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검색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뭔가 좀 위화감이 있습니까? 이 화면에? 위화감 네, 없어요. 저도 못 찾을 것 같아요. 저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쪽 세 번째 사진을 정확히 바라봐 주십시오. 네. 이쪽 세 번째 사진. 바로 권기동 씨였습니다. 권기동 씨의 사진을 살며시 끼워 넣어도 전혀 이색감이 없다. 이건 뭐예요? 선생님들도 지금 위화감 못 느꼈는데. 구글은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자료예요, 사실은. 네, 그냥 당신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예요. 아, 네. 문신영 있는 제가 오 사이트에서 하나 또 자료를 가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머리 심는 의사라는 유튜브. 거기서 한 얘기가 있어요. 타고난 넓은 이마 또는 M자 라인도 있다. 타고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변화이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변화. 과연 내 윤영기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었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말 없죠? 이게 뭐였죠? 변화를 말씀하시는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그 윤영기 시절 사진을 봤는데.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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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이마가 넓기는 하신데, 네. 가운데 부분이랑 양끝쪽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아, 윤영기요? 예. 아, 예. 아, 지금 결론을 말씀하시면 한 번쯤 끝났는데. 예. 그런 걸 발견하셨구나. 그 이때도 V자였는데요? 이게 좀 가르마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가르마의 영향이었다. 가운데 부분이랑 끝. 일단은 사진이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찍지 않으셨잖아요. 예. 증거로 채택은 하겠지만 이제 강도가 좀 약한.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선생님들 의견에 약간 반론 표시가 살짝 있어가지고. 아니 살짝 이 전문가의 냄새가 살짝 나요. 왜 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피부 일단 약간 이런 쪽의 전문이시고. 아 이거 좀 법정 모독죄. 아 그게 아니고요. 자, 네. 계속해서 저희는 뭐 저희의 입으로만 탈모다라고 우기면 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들만큼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못지않은 전문가 한 분의 의견을 또 필요로 받았거든요. 네네. 영상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영상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마가 물림을 많이 받았는데 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넓었거든요. 아. 이게 탈모인가요? 아니면 이마가 네, 충분히 얼마인지. 탈모죠? 아니죠. 머리숱은 많거든요. 원래 선천적으로 네. 이마가 좀 넓으신 편은 맞아요. 네. 여기 남성형 탈모라고 하잖아요. 네. 뭐 머리가 갑자기 훅 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얇아지다 빠지는데 네. 여기에 얇아진... 어? 흔적이 있어요?
얇아지고 뭐 거의 빠지는 감정이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확히 헤어 디자이너 하시려면 그 네. 기우쌤이 보셨을 그렇죠. 때 네. 공기등에 몰리는 탈모에 가깝다라는 그렇죠. 의견까지 네. 나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얇아졌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일단 반대예요. 그냥 반은 그냥 반 아니 그분은 한 명의 크리에이터예요. 지금 저희 보세요. 우스꽝스러운 소리 막 하잖아요. 유튜브 아, 재밌게 하려고. 그럼 80만이나 됐는데 그 자리에서 털모 아닌데요? 정색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상. 웃기려고 잘못했다. 재밌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웃기게 한 거예요.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대단한 크리에이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탈모에 자가 진단 문항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게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얼마나 머리칼이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탈모인지 아닌지를 또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 털은 많이 빠지는데 한 번도 저는 베개에 그 머리카락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강아지가 다 주워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모발은 탈모기, 생장기, 휴지기를 그 세 사이클을 거치면서 그쵸. 이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베개에 빠진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까 네. 그 봤을 때는 근데 약간 거짓말 친 거고요. 그렇게 빠지긴 빠지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죄송한데 하나 의견 하나 제시해드려요. 네. 저 가만히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좀 선생님을 뵈니 선생님 여기 머리카락 크네요. 와 이거 거의 얇아진 게 아니 조금 보여요. 아니 그냥 제 눈에 아 제 눈에 이동입니다. 자 근데 살짝 그래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근데 예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저 사람은 본인이 진짜로 탈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네. 아니면 네. 탈모라고 생각은 하지만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네. 우기고 있는 것인가? 네. 저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자료를 찾던 중 아주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네. 네.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와 뭐야? 시원하게 잘하는데? 아니 저는 이게 머리가 좀 탈모가 있어요. 사장님보다 제가 아 사장님보다 제가 이마가 탈모가 있어. 이거 멋있다. 네. 탈모가 있어요. 있어요? 정확히 본인이 탈모가 있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탈모 고백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왜 난 탈모가 아니라 머리가 이마가 넓은 거다 라고 번복하시는지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촬영하다 보면 재열 씨 자주 그러잖아요. 저는 쓰레기예요. 뭐 저는 개새끼예요. 저 진짜 쓰레기라서 한 번. 저 진짜 개새끼. 그렇게까지. 저 진짜 개새끼. 이제 방송을 위한 과장. 그러니까 그리고 저 상대분이 나이가 이제 되게 많으신 어르신이었어요. 이만 많다는 걸 제가 어필하기 위해서 탈모다 그런 말씀 드린 거지 특별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탈모도 아니고 방송은 거짓으로 하는 걸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짓 방송. 다음 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우준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깔끔하게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과 좀 아니다 측에서 한번 사진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혹시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개구리요. 어떤 걸로 보이시죠? 개구리 같은데. 개구리로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말머리? 말. 말의 머리가 보이십니까? 네, 네, 네. 이게 개구리든 이게 말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구리면 개구리, 말로 보이면 말, 탈모로 보이면 그냥 탈모거든요. 실제 의학적으로 탈모가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눈으로 봤을 때 탈모입니다. 그냥 그렇게 저희는 마무리를 짓고 싶네요. 이 무의미한 싸움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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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자 누군지 아세요? 넉살 래퍼 넉살이라는 사람. 넉살 네. 탈모 같아 보여요? 전혀 안 그래 보이죠? 네네. 탈모가 이분이 엄청난 심한 탈모래요.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백까지 는 거예요. 자백이 아니고. 혹시 왜 이거 안 해? 이거 싫어. 나 다음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그 탈모에 좋은 음식이 뭔지 알아요? 일단 달걀, 땅콩, 아몬드, 검은콩, 미역, 두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나도 안 먹어요. 자 탈모에 나쁜 음식 제가 물어보세요. 패스트푸드, 햄버거, 피자, 라면. 치킨, 술, 커피, 콜라, 야식, 과식, 폭식 너무 좋아요 제가. 근데 말씀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혹시 또 그래서 탈모가 생긴 거네.
원인까지 찾아주시는데 이게 정말 힘들다고 지금 아 뭐 아 제가 너무 좋아요 사실 말 빨리 하지 마 전 거북공하니 못 살아요 견과류? 미친이다 저 없으면 아 얘기해 주시고 아 얘기해 주시고 빈도우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측이 네. 준비한 자료와 발언이 모두 끝났으니까 판사님들께서 즉석에서 진단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탈모가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요 지금 단순하게 이거 딱 사진 몇 장 보고 탈모는 아니네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 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탈모 검사 어떻게 하느냐? 네. 자세하게 보는 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사진을 내장을 비교해서 볼 거예요. 네네네. 뒷머리, 뒤통수, 네. 정수리, 그 다음에 양쪽 M자. 네. 어, 제 인생이 걸려있어요, 이건. 일단은 기준점을 잡을까요? 기준점은 네. 이제 뒷머리엔 아무도 의견이 없잖아요. 여기 머리숱이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 없잖아요. 뒷머리 네. 기준을 잡을 거예요. 두피 되게 상태도 좋은 편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모발이 한 모공에서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올라가요. 이 정도면 머리숱이 많은 편이죠?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케이. 자, 다음 정수리 쪽을 볼 텐데, 너무 좋죠 상태가? 어? 딱 봤을 엄청 때 엄청 좋은데요? 네. 머리카락 개수 차이 나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별 차이 없죠 오? 네. 아니 아직 안 써 정수리 탈목 아닌 건지 여기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요 헤어라인은 누구나 이제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모발이 이제 이마로 변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두께가 확실히 얇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 진짜 깊다 선생님 혹시 볼에 되셨나요? 빠져나가는 데도 있어. 제가 약간 일부러 없는 쪽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일단은 제가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1년 전, 2년 전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비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90점인 친구가 원래 이제 90점이었을 수도 있고 100점 맞다가 성적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이 친구가 50점이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공부시켜야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경계 부위 모발이 네. 그래도 가는 게 조금 보이기는 해요. 네, 조금 보이긴 해요. 네, 경계는 해야 돼요. 결론은 탈모는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원래 M자 이마인데 경계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된다. 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반탈이네요, 반탈. 그러니까 탈모가 걸쳐 있다. 반탈이 탈모진 뭐 이런. 탈모진. 아니야. 탈모. 정리했습니다. 탈모진. 재수 박사님 의견 한번 재수 박사님 연령이 굉장하셨거든요 예. 어렸을 때 사진이랑 지금이랑 봤을 때 네네. 앞머리 헤어라인이랑 그다음날의 헤어라인이 네. 길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조금 의심스러웠긴 했는데 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봤던 게 아니고 오늘 네. 처음 했기 때문에 그쵸. 100% 탈모라고 남시드들이 조금 힘든 게 그리고 탈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저희 집 애들이랑 애들 친구가 선생님들 너무 완전 언팬이라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 주시고 네. 뭐 그 기쁜 네. 콘텐츠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됐지 뭐 또 탈모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니 그러면 됐다니요 즐거우면 됐다 자 선생님 생각에는 권기동은 탈모가 현재는 조금 더 봐야 한다. 지금 현재 뭐 100% 탈모라고 하기에는 단정 짓기가 어렵다. 오늘 뭐 승리는 이게 마냥 좋아할 것만 안 되는 게 네. 10초에 뛰던 사람이 다쳐서 15초에 뛰나 네. 원래 15초밖에 못 뛰는 사람이나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비슷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탈모라고 그래도 네. 사실 반론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탈모 진행된 사람은 비슷하니까. 그렇죠. 공동은 탈모가 아닙니다. 땅땅땅 네, 공동님은 탈모가 네. 아니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제발 좀 사주시고요. 권기동님은 지금은 탈모가 아니다. 이게 뭐야?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이제 탈모는 아니니까 다음에 이제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다시 한번 만나뵙길 바랄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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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제가 저만 한 거예요.